야, 너 능력 좋다. 그 사이에 벌써 새 남자가 생긴 거냐? 가만 있자. 그러고 보니까 결혼식 때 본 거 같은데. 비켜요. 뭐야, 그럼? 결혼하기 전부터 숨겨놓은 남자가 있었던 거네. 그러면서 지금껏 호박씨 가면서 그 앙큼을 떨고 있었냐? 참, 혹시 찝찝할까봐 말해두겠는데 나랑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셔. 하긴 뭐, 나 만나기 전에야 뭐 어쨌는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말이야. 대놓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. 아, 이게 진짜. 괜찮아요? 다 때려. 네가 뭘 잘했다고 사람들을 나쁜 자식아. 야,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많이 아파요? 병원 안 가도 돼요? 아니, 괜찮아요. 미안해요, 나 때문에. 그리고 고마워요. 어떠냐? 뭐가 말인가? 형광등 가는 솜씨 말이야. 놀랍지 않냐? 왜 웃어? 아,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어째 그리 뽑으려니까. 그럼 일 보셔. 야, 잠깐만. 저녁은 먹었냐?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. 내는 라면 먹다 와서 일 없습니다. 실장님만 드셔. 넌 무슨 애가 그러냐? 네 대신에 형광등까지 갈아줬는데 그깟 라면이 그렇게 중요하냐? 예? 어떻게 빈말이라도 그냥 한번 같이 먹겠냐 권해본 적이 없냐, 인정머리 없게. 아니, 그럼 뭐 생각 있으면 같이 와서 한 젓가락 해도 됩니다. 오다가 나 지나치기만 했지. 들어와 보긴 처음이네. 뭐? 푸시 안 할 거 아닙니까? 그래. 근데 왜 맨날 너만 당번이냐?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었어? 당번 사면 11,000원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 아줌마들에게 저녁마다 당번 사고 있습니다. 완전히 돈독이 올랐다니까. 그럼 맨날 저녁마다 라면 먹는 거야? 뜨거운 국물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말아 먹을 수 있고. 난 음식 중에 이 라면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식장님, 라면도 먹을 줄 아니까. 얘가 근데 날 아주 외계인 취급하네. 아이, 뭐 그게 아니라지. 성질이 끈끈해서 이런 거 못 먹는 줄 알았어. 유학 갔을 때
삼시세끼 라면으로 때웠었다. 그때 수정이랑 위장병 걸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. 그 저 수정이란 여자가 그 목걸이 주인인가? 야 촌순이, 넌 그런 건 몰라도 돼. 왜 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. 분수 떠는 것도 전염되나 보다 아무래도. 아 물 끓습니다. 빨리 넣어줘. 그래. 달걀은? 없습니다. 야 라면에 달걀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으로 먹냐? 아 그럼 먹지 마셔. 시골 선비 스타일이라서 주먹 같은 거 못 쓸 줄 알았는데 홍경 씨 사람 놀래키는 재주 있어? 내가 전화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만나줄 생각을 다 했대요? 그 사람이 울면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? 하긴 뭐 홍경 씨 별명이 바른 생활사나 인간 교과서라면서요? 우리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. 얼마나 바보 같으면 결혼도 속아서 했을까. 나 우습고 한심하죠. 야, 이게 그런 말이 어딨어요. 윤호한테 얘기 듣고 걱정 많이 했어요. 정말요? 진심이에요? 뭐가요? 나 걱정했다면서요. 그 말 진심이냐고요. 아, 그거요. 뭐 친구 동생으로서. 홍경씨 정말 고마워요. 정말 무진장 디게 많이 까마치만큼 고마워요. 어머 어떡해. 예? 아니요. 홍경씨가 걱정해줄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. 홍경씨 정말 고마워요. 아 정말. 아 홍경씨 정말 너무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. 저녁 잘 먹었다. 그럼 286만 3천 원에서 268만 3천 원에서 내 천 원만 빼주시면 안 됩니까? 윤우야 회의실에 갔더니 없어서 퇴근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해? 어? 어 주차장 가려던 참이었어. 아직 퇴근 안 했어요? 예, 내 오늘 탕번입니다. 라면 먹고 이 냄비 닦으러 세면실 가동 중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히 가셔. 아직 밥 안 먹었지? 어? 어. 배고파 죽겠어.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어, 그래. 예, 엄마. 아니야. 윤정이 들어와서 지금 샤워하는 중이니까 걱정하지.